서해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하루빨리 고인의 시신이 수습되어 유가족품에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남북 공동조사를 수용하여 신속한 진상규명에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군 통신선 복구 등 여러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대화에 조속한 재개를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은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으로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가 이 사건으로 더 악화되어 안보 위기로 비화되서는 안 됩니다. 야당의 도를 넘는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비극적으로 악화시킬지도 모릅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장애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수 하나 생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시체말로 오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본인들이 여당 시절 자신들의 행적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 국회 개원연설을 준비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당일 새벽 5시경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오후 1시쯤 접하고 연설 원고를 수정할까 고심하다가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며 관광객 피격 사건은 그런 기조하에서 원칙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서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를 제의합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2015년 8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목함실의 폭발로 우리 군인이 중상을 입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원선 남측 구간 기공식에 참석해서 북한이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당 때와 야당 때가 너무나 다른 국민의힘의 두 얼굴 형태는 오직 국정 발목잡기를 위한 정쟁에 불과합니다. 대북 정책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남북관계 개선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오늘부터 2주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실시됩니다. 광복절 집회에 교훈을 망각한 구구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우리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 시위라도 대규모 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참여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제1야당의 행태도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구구 세력을 옹호하는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지도부가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막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개천절 집회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야외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개천절 집회에 자칫 잘못하면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집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장애투쟁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